세법 적용의 원칙인데, 세법 적용의 원칙, 말 그대로 세법을 적용할 때 원칙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세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 뭐 별거 없죠. 뭐 당연히 뭐 그런 것이 있어야 공정한 과세와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가 될 것이고, 뭐 아직까지 뭐 별 얘기가 없고, 그래서 세법 해석에 대한 원칙으로서 국세부가 원칙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국세부가 원칙은 실신근조였잖아요. 실신근조. 여기는 이제 재소세기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따가 또 할 거니까 어쨌든 실신근조 앞글자 땄는데, 뭐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 뭐 조세감면에 뭐 사후관리에서 네 가지에서 앞글자 따서 기억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는 국세를 매길 때 원칙이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세법을 적용할 때, 세법을 해석할 때 쓰는 원칙이다. 약간의 개념이 다르죠. 얘도 제가 뭐 재소세기라고 했는데, 재소세기가 뭐냐, 앞글자 딴 것이죠. 여긴 납세자보다는 재산세, 재산 쪽이 좀 더 포인트 단어이기 때문에 재소세기. 납세자 재산권,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뭐 당연히 뭐 말 그대로 납세자 재산을 침해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같죠. 뭐 뒤에 또 나올 것이고, 소급과세. 소급과세 알잖아. 뭐 세법이 바뀌었대. 소급과세에서 뭐 적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겠죠. 세무공무원, 국세청 직원들이겠죠, 주로. 그래서 재량의 한계. 야, 너네들이 뭐 능력이 있는 거 알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깝치지 말고, 막 이렇게 세금 많이 걷지 말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 너무 재량권을 남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기업회계 존중해라. 회계는 회계고 세법은 세법인데, 세법이 법전에 없는 거는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회계를 따라가는 거지. 회계하고 법인세 특히 거의 똑같잖아요. 세법 법전에 없는 것은 기업 회계를 따라가는 것이 맞겠지 않냐, 뭐 이런 얘기겠습니다. 재소세기. 그래서 이제 재소세기에서 재산세부터 보죠. 재산권, 재산세가 아니라 재산권.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세법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납세자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니 그냥 뭐 문장 자체가 요 글씨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납세자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라. 아, 당연한 얘기죠. 재소세계에서 소입니다. 소. 소급과세 금지. 아니 세법 중간에 바뀌면은 옛날 것 뭐 뜯어고치지 말라는 얘기죠. 옛날에 세법 세금 냈는데 갑자기 세율이 바뀌어가지고 세율이 두 배가 돼가지고 세금 야 또 한 번 더 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조세 법률 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새로 바뀐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게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보시면은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소급과세 금지, 뭐 계속 똑같은 얘기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 의무가, 납부할 의무가 성립이 됐대. 그 성립 이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소급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성립이란 단어에다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일단 심학습으로서 우리 교재도 뭐 써 있잖아요. 심학습이라 그대로 써 있잖아요. 하지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유리한 소급편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납세자한테 유리한 걸 얘기하는 거지. 납세자. 우리들 말하는 거지, 우리들. 우리들한테 유리한 소급편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래서지 그렇게 뭐 그런 것들도 다 시험에 나와요. 불리한 것은 이제 인정이 안 되겠지만은 우리한테 소급했을 때 납세자한테 유리해져, 뭐 그런 거는 인정이 된다. 그다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 기간 단위로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에, 이거는 뭐 기간별로 과세하잖아요. 뭐 법인세 뭐 1년에 한 번, 소득세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뭐 1년에 4번 세금 걷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과세기간 말에 성립이 된다 이거예요.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데, 과세기간 중에 세법을 개정해서 개실부터 개정세법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를 할 수 없다. 이를 부진정 소급과세. 뭔 말이요? 어쨌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부진정 소급과세는 인정이 된다,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뭐 법인세, 소득세 같은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연도 말에 12월 말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대. 근데 이때 하여튼 뭔가 세법이 개정이 됐대. 뭐 예를 들어서 뭐 X2년 뭐 3월 달에 꼭 그런 거는 소급 적용된다는 얘기지. 왜냐면은 아직은 X2년 말에 여기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납세 의무가 이때 성립했었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는 이제 소급 적용되는 거 아니겠지만은 아직은
X 이념할 납세무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소급 적용해서 쭉 적용된다는 얘기. 이미 여기는 납세무가 성립됐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지만 여기부터는 소급 적용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소급 적용되는 거. 이거는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소급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납세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 가서 성립되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서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진정 소급 과세 이거는 이제 진정한 소급 과세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바뀌었을 때 중간에 바뀌었을 때 쭉 해서 소급 적용된다. 여기도 소급 적용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립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예요. 왜냐하면 납세무가 이때 성립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도 개실부터 개정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소급과세는 아니다. 뭐 얘기했죠? 여기는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여기까지 부진정 소급과세 얘기한 거죠. 여기, 이쪽이. 제소세기에서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 너무 재량 많이 줬다고. 깝치지 말라는 얘기지. 깝치지 말고. 뭐 그런 뜻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 수행할 때 과세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된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무공무원이 너무 재량을 남용하지 말라. 재량을 남용하지 말라. 기업회계 존중.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회계하고 세법이 있을 때 뭐가 우선 적용되냐. 우리 지금 세법 얘기잖아요. 당연히 얘가 우선 적용되는 거지. 근데 왜 기업회계 존중이나 돼 있냐. 아니 얘가 우선 적용되는 건데 만약에 세법에 법전이 없어. 그럼 그때는 회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가 1순위, 얘는 2순위 적용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 얘기 나오잖아. 세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회계 따라가라. 세법 규정이 있으면 세법 따라가라 이런 얘기잖아.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 요건입니다. 과세 요건이 보면은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4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는 좋잖아. 다음 중 과세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그거 말고는 뭐 될 게 없지 사실은 여기서는. 그래서 과세 요건 네 가지. 납세무자 누가 세금을 내는 것이냐. 과세 물건 그리고 과표 세 모든 세금은 다 과표 곱하기 세를 들어서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산출세액 뭐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뭐 상속세든 증여세든 간에 모든 세법은 다 공곡적으로 과표 곱하기 세를 해서 산출세. 그리고 그 산출세 기반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지. 납세무자부터 보자. 납세무자는 뭐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되겠죠.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됐고. 과세물건. 과세물건은 과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원이 되는 재산, 사실, 행위 등의 조세객체. 뭐 와닿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놨죠. 법인세 소득세는 법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죠. 법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세 물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바탕으로 세금 거둘 거냐. 우리는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 걷겠다. 법인세 소득세는 뭐 그런 것이 뭐 과세 물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세 물건은 대표적으로 뭐 소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과세 표준은 세법상의 이익을 과세 표준 과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뭐 세율은 뭐 알잖아요. 뭐 세율 뭐 10% 20% 이런 것들. 그래서 세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이 되는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 따라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세법상의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율은 뭐 조세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뭐 10%니 20%니 이런 식으로 가서 하는 것이고 뭐 법인세는 최저 세율이지 9%부터입니다. 야 10% 아니었냐? 개정이 됐잖아요. 9%로. 하여튼 뭐 그런 거. 국세기본법 과세와 환급입니다. 또 보시죠. 관할 관청. 뭐 깡패들이 이런 얘기하잖아. 야, 이 구역은 내 관할이야. 뭐 이런 얘기하죠. 관할. 뭐 그 관할. 행정기관이 법률상 유효하게 국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권한의 범위. 이 구역은 내 관할. 내 관할이다. 권한의 범위.
그래서 관할 관청, 관할에 관한 직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뭐 강남세무서, 뭐 서초세무서, 뭐 송파세무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할 관청, 물론 이 용어 갖고 시험에 낼 거리는 아니지. 그냥 용어 정리하는 겁니다. 관할 관청, 뭐 세무서, 각종 세무서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세표준 신고에 관할, 과세표준 신고서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한테 제출한다. 그 세금 신고 누가 하냐? 세무서장한테. 아, 물론 실제로 세무서장한테 안겠지만은 어쨌든 그 어? 세무서의 장은 또 세무서장이니까. 아무튼 내가 이제 강남 지역에 있으면 강남 세무서에다가 세금 신고하듯이 그럼 강남 세무서장한테 과세표준 신고하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예외적으로 전자신고, 이제 컴퓨터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는 지방 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한테 제출 가능하다. 물론 실제로는 그 짱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항상 대빵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회계팀이 회계처리 하잖아. 근데 회계책에 뭐라 돼 있냐? 경영자가 회계 그 재무제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경영자가 CEO인데 걔들이 뭐 회계를 뭘 알겠습니까? 보통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회계팀이 작성하는데 그냥 경영자가 작성한다 하잖아. 항상 그 대빵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예, 세무서장한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자신고, 이제 컴퓨터로 신고했을 때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한테 제출도 가능하다. 뭐 그런 거는 뭐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시험에 내기가 좀 애매하죠? 아, 낼렘 낼수 있는데 너무 유치하잖아. 우리 재경거래사 시험은요, 그렇게 뭐 아주 유치하게 짜증나게 내질 않거든요. 좀큰 것들,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걸 위로 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정하고 경정이란 말이 앞으로도 종종 등장할 텐데, 일단, 여기 납세지란 단어도 또 뭐냐? 납세 기준이 되는 지역이다. 납세 기준이 되는 지역.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강남에서 사업을 해. 그럼 납세 기준이 되는 지역이 뭐 강남이 되겠지, 뭐 강남. 서초에서 사업하면 뭐 서초가 이제 납세지가 되는 것이고, 하여튼 납세 기준이 되는 지역. 어쨌든 뭐, 결정하고 경정에 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인데, 뭐 강남에서 사업하면 강남 세무서장이 되겠는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결정하고 경정의 뜻이 뭐냐 이 뜻. 제가 참고로 써놨죠. 최초 확정 그것이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금액을 결정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은 무신고 때 등장하는 개념이다. 경정은 뭡니까? 바를정, 바르게 경 고친다 이겁니다. 바르게 고친다는 얘기는 신고를 했는데 뭔가 삽질한 거지. 오류가 있다 또는 탈로. 뭔가 빠진 게 있다. 이랬을 때 바르게 고쳐주는 것이죠. 주로 이것도 국세청에서 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결정은 이제 최초 확정 금액이고 경정은 이제 확정된 걸 수정해주는 그런 개념. 약간의 뭐 개념 차이가 있죠. 예, 저것도 뭐 제가 참고로 이제 써놓은 것이지 뭐 저거 갖고 시험을 내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결정하고 경정에 관할은 세무서장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세무서장, 여기도 뭐 세무서장,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회계팀들은 뭐, 또 세무팀들은 자주 쓰는 말인데, 일단 큰 컨셉부터 설명드리면 수정신고는 뭐냐면 자진납세. 내가 세금신고 해드렸는데, 세금신고 하긴 했어. 예를 들어서 세금신고 했는데, 원래는 1000인데 100밖에 신고하는 거야. 그럼 900만큼 세금 더 신고한다. 자진납세 세금 더 신고하는 거야. 경정청구. 말했잖아. 경정. 바르게 고친다고. 이건 뭐냐면은 수정신고 정확하게 반대 개념. 내가 세금 신고했는데 너무 많이 신고했어. 원래는 세금이 500인데 내가 800으로 신고한 거야. 그 300만큼 돌려달라고 세금 돌려달라고 이제 청구하는 겁니다. 경정 청구. 그 세금을 더 내겠다. 수정 신고. 세금을 좀 돌려달라. 경정 청구입니다. 정확하게 반대 개념이고 두개 공통적인 개념은 세금 신고를 이미 한 겁니다. 세금 신고했으니까 수정해서 신고하는 거고 세금 더 내겠다 수정 신고 그다음에 경정 청구도 내가 세금 신고했는데 돈 조금 돌려달라 내가 세금 신고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돈 돌려달라 하는 거니까 두 개는 기본적으로 신고 자체를 이미 한 겁니다.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죠. 수정 신고 보자. 신고한 과세 표준과 세금 뭐 세금이고요. 신고해야 할 100을 세금 내야 되는데 지금 10, 뭐 20밖에 안 냈다 이겁니다. 그 80만큼을 이제 추가로 더 신고하는 거죠. 자진납세입니다. 자진납세. 세금을 더 내겠다. 내가 지금 세금 신고 덜 했어. 나중에 좀더 내겠다 이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 많지는 않겠죠. 예, 가끔 있는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좀 어떻게든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어야지 나중에 뭐 잘못된 거 알았다고 세금 더 신고하고 뭐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수정신고 요건, 법정신고 기한까지. 법인세의 경우는 3월 말까지가 법인세 신고 기한이면서 동시에 납부 기한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5월 말까지가 신고 기한이면서 납부 기한입니다. 아무튼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금 세액성 신고서를 제출한 자, 그 신고한 게 기본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다음 기한호 신고서를 제출한 자, 그 이것도 뭐요? 신고한 거잖아. 기한호 신고 뭐겠습니까? 안 배웠지만은 법정 신고 기한 넘어서 신고한 것이지. 뭐 법인세 내년 3월까지, 3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뭐 4월달에 신고했다. 그런 거지. 기한호 신고가 되겠죠. 어쨌든 둘다 공통적으로 이제 신고를 했다는 얘기지. 신고했다. 그게 기본 전제다 했었죠. 당초에 과소신고, 그렇죠? 내가 세금 더 내겠다는 얘기잖아. 이런 거 과소신고, 아니 불완전한 신고. 어쨌든 세금을 더 내겠다는 것이죠. 자진납세.